오늘은 빵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브런치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양배추는 채 썰어 깨끗이 씻어 준비해 주고, 당근도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계란 5개는 볼에 풀어주고, 여기에 준비한 양배추와 당근을 넣은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뒤 잘 섞어줍니다. 중불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다음 준비한 반죽을 전부 올려주세요. 반죽을 잘 펼쳐 익혀준 다음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이렇게 익힌 양배추 계란은 반으로 잘라주고, 여기에 로메인을 올린 다음 데친 햄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치즈 올리고 케첩과 꿀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배추 계란 부침을 올려주면 맛있는 양배추 계란 샌드위치가 완성이랍니다. 이제 랩으로 감싸 맛있게 먹어볼까요? 빵 없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어떠셨나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로도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